안녕하세요. 세이브 앤드입니다. 오늘 1호에 대고 어저께 가 오픈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문제가 생겼어요.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전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시커했어요. 오케이, 손님이 또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십니다. 어제보다는 아닌데 오늘 저희가 오픈을 오후 4시까지만 오픈을 하게 돼서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손님 받고 오후에는 손님을 안 받아요.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한국말을 엄청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더라고요. 무슨 색깔 할 거예요? 네? 이거 가능 할까요, 이거? 이거요? 네. 이거 탈색해야 돼. 탈색해야 돼. 네. 탈색 필요 없이 라이트한 색깔이. 탈색 필요 없이 제일 밝은 색. 네. 네, 최대한 밝게 할게요. 네네네. 아니, 괜찮아요. 어떤 색깔 하면 돼? 한국말 잘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유튜버더라고요. 알려 유튜버? 네. 뭐예요, 채널이? 저 한국말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요. 한국말 가르쳐줘요? 네.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언제서 배웠어요? 아, 10살? 네, 언제서 배웠어요? 옛날에. 아, 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학원 만들었어요. 아, 학원? 학원, 네. 학원 만들고 옛날 학생들이랑 지금 돈 받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무료로? 네. 오,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 학생들이 네, 15명 있어요. 맞네, 좋은 일 하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도 한국말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팬들이고, 한류 팬들이고,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도 있어요.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일본 사람. 그래서 두 명이. 그래서 아빠랑 대화 쉽게 할 수 있게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필리핀 선미예요. 옛날에 초이 사장 채널에도 나오지 않았었나?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라이브 했을 때 옛날에. 네.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전기. 일체 전기 나갔어요. 폰에 봐, 채널. 홈쉐이? 카운터 홈쉐이 맥고. 하우로. 벨코 왔고요. 정전 아니고요. 가부아입니다. 가부아. 이거예요. 이거 노란 거. 노랭이. 아, 아침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 계신 분은 벨코 전기 회사 직원이고요. 아침부터 전기가 안 켜진다는 말에 후다닥 달려왔고 지금 벨코 회사 직원분이 오셨는데 손님들은 다 내보내고 그나마 좀 남아 계셨던 분들은 1층만 전기를 쓰면서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전기가 이제 완전 다 나갔습니다. 가부하로. 안에 손님 계시는데 전기는 나가 있고 지금 아 미치겠네. 아 백호차 왔습니다. 아 진짜 미치. 일로. 파타이. 파스타 플레이스 해브 코스모. 예서데이바 헤브 일렉트리바 이츠 미라클디바 after a long time the wire will deteriorate return because it's very hot. Very lucky, 네? Yesterday all customer finish. That's why night time, 슈바 야, 어제 이거 전기가 안 꺼진 게 진짜 행운이네. 그나마 어제 오프신 날 꺼졌으면 아, 완전히 Your house, our salon, same connect? Yes, same meter. Same meter, man. But why don't talking? Why didn't talking? She don't know, Gani. Don't know? She don't know. But she had there, it's okay, man, gonna cut. Now, it's okay, cut. 어이가 없네. 여기 하얀색 집 있잖아요. 여기도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전기가 왜 나갔나 했더니 저희랑 같은 연결 라인이었나 봐요. 저 어이가 없으니까 전기세 우리가 다 내고 앉아있던 거. 그동안 공사 때문에 얼마 나오지 않아서 뭐 말은 안 하겠는데 네, 시파르타라고 했어. 히얼바 히얼 앤 데얼바 시파렛? 아까 루니아 방탄인가 미에테르
어 실내에 바꾸니까 가서 뭐 보니 아무나 실내에 봐라. 야야야. 제나 터치 히어 언니 아우 살롱 봐라. 오케이. 아워 온리 건즈 디 윌 온리 컷 마. 어 커팅. 오코. 커넥 커넥. 히어 봐 오늘 돈 나와 봐. 아 저게. 전기선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 준다니까 빨리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오는 건데 뭔가 하나 또 추가해서 올리네요. 그래도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양쪽으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Before we use the ampere, what ampere? 100 capacity. And then now change? Oh, almost 100 plus. It's much better than the old. So, okay, that is what? It's commercial type one. This is commercial type now? Before house type? House type. Yeah, why house type? I don't know. They already know the loads, but before small wires. After finishing, what kind of installation, then go home and don't talk much. 아 전에 이거 전기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암페어 수가 낮아가지고 좀 높여달라고 하고 전기를 조금 봐달라고 해서 전에 백호분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가정집인 줄 알고 가정용으로 그냥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업용으로 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전문가니까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사실 닐이 계속 얘기는 했었어요. 저한테 계속 쓰다가 이거 문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백호가 왔었고 해서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또 백호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에는 이분들이 안 오고 다른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닐 말이 맞았습니다. 닐이 전기공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닐 이야기가 맞았던 것 같고 지금 이거 바꾸는 거는 닐도 사실은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여기 본 라인 자체가 더 두껍게는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도 최대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아유 나 진짜 이거 오픈하고 다음 날인데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죠. 만약에 1월 1일 날은 저희가 문을 닫고 1월 2일 날 만약에 이 지경에 일어났으면 진짜 멘붕 왔을 텐데 그래도 새해 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하얀 집 여기가 전기를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 여기에 썼던 전기세도 우리가 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전기가 고장이 안 나고 계속 문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모르고 계속 전기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미용실에 구독자분도 오시긴 했는데 아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죄송스럽네요. 구독자분도 저한테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뭐 새해 저 더 잘 되라고 이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닐이 저기 미터기가 좀 그을러졌다고 좀 탄 것 같다고 해서 아우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긴 왔었는데 그래서 1층만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2층은 전기 다 끊고 최소한으로 전기 쓰면서 근데 아이나 다를까 전기가 나갔고 그리고 다행히 백호가 거의 뭐 시간대에 맞춰서 꺼지고 한 몇 분 만에 이렇게 백호가 와서 이렇게 지금 일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리핀 친구는 참 빠른 일처리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폴 봐 라인 하우스 라인이 없어? That white line. 화이트 이거 white, 됐어? White. A very small house. Black is this is a commercial. Aluminum wire. What's the meaning? Aluminum wire. Aluminum is heavy, but. Ah, not heavy. Not heavy and very long. Yeah. You know already the like the situation? 그래 네 말을 믿었어야 됐다 내가. 아 내가 너무 네 말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렸어. 아 니디 진짜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렇다고 니디 알아도 이걸 못 만지거든요. 전기 회사들만 만질 수가 있어서 전에 우리 그때 본점에 와서 전기 이렇게 해준 사람인데 이분이 다시 온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야, 이제 마지막 연결만 남은 것 같아. 아, 끝났다. 끝났습니다, 이제. 와, 딱 한 시간 걸렸네요. 그래, 턴. 온. 온, 턴. 와, 이제 끝났네. 한 시간은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나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라. 오, 탄원 해봐, 에어컨. 여기 많이? 맞네. 아, 이거 내 친구가 보냈나 보다. 안소리맘, 소리. 안소리맘. 안소리맘. 저는 한 시간 동안 밖에 있었거든요. 전기 보느냐고. 근데 지금 전기 들어오고 딱 들어오니까 손님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 거지. 전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계셨네요. 손님들이 막타대요. 우리 친구 케이크 집하는 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꽃까지 아주 그냥 너무 고마워 다나야. 노 프라블럼이지? 오케이. 체크인. 눈이 체크. 슈어. 오케이, 땡큐. 아, 땡큐서. 어. 아이고. 아, 이제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전기 간신히 들어오고 나니까 월급도 줘야 됩니다. 코스모 왈라나? 와, 진짜 오늘 멘붕 지대로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새해인데 2023년 마지막 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구독자분이 가지고 오신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고 마지막 날 진짜 너무 힘겹게 지나갑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한 3시에 끝나거든요. 지금 시간 2시 반이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직원들 빨리 월급 주고 나서 1호점으로 가서 1호점 직원들도 월급을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라방을 잠시 켰다가 멘붕이어서 끄긴 껐는데 너무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라방을 종료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켤려고 했는데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못 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미용실은 이틀 동안 치열하게 운영을 했고요. 새해부터는 정말 초대박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도 아마 대박이 날려는 징조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만 줄이고요.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힘드네요.